매주 화요일 8시 50분에 한불리 본방 시작하는 날이죠. 예. 그리고 또 한문철 TV 라이브 방송 문자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구진님. 이분은 라이딩, 자전거 라이딩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20대 청년인데요. 이분은 한문철 TV의 왕 애청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녁 때 시간 날 때마다, 네, 이렇게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산책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에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블박 자전거로 한 바퀴 돌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날아가게 잘 버려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JTBC 한불리 10회 녹화할 때, 그때는 이제 방청객이 있었어요. 이쪽에 50석, 이쪽에 50석. 그때 실제로 변호사님 뵈어서 영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네, 무짜양 챌린지. 보시죠. 근데 전방 영상이 없네요. 후방 영상밖에 없어요. 뒤에 번쩍번쩍번쩍 하면, 저기 저 판지가 있네요. 저 버려야 되겠다. 내려서, 뚜벅뚜벅. 뚜벅뚜벅. 네, 안전모드 쓰시고요. 안전모드 딱 쓰시고. 겨울이라서 반강 점퍼를 못 입으셨군요. 제가 우리 이구진님, 네, 저쪽에도 안전하게 버리셨어요. 우리 이구진님, 겨울에 제가 반강 패드 만들 건데요. 반강 패드 나오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겨울에. 예. 지금 번쩍번쩍 하는 거 뭐가 달려 있는데요. 지금 내리셔서, 네. 여기도 뭐가 반광된 빛이 비춰지는 거뭐 있는 것 같은데요. 겨울에 제가 반광 패딩 하고요. 네, 요 정도 크기. 그리고 또, 몸통은 반광이고 여기는 니트로 된 거. 그것도 좀 활동성 있는 것도 만들 거예요. 우리 이구진님께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우리 왕의 청자. 예. 이렇게 요거 바람이 날리면은 불편할까 봐 이걸 치우셨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요렇게 헬멧도 쓰셔야 되지만 요 헬멧에 또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달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몸에 이제 엑스밴드라 그러죠? 엑스밴드 야광 그렇게 표시되는 방광 그런 표시하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이구진님. 네, 사진. 네, JTBC 한불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2022년 10월 19일 제가 사인해 드렸네요. 이구진님, 네, 같이 그때만 해도 우리 이거 마스크 쓸 때잖아요. 네. 어제 제가 자전거 탈때 밤에는 검은 옷 입으면 좀 위험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저는 자전거 탈때 이렇게 X를 해서 저를 반짝반짝반짝하게 저를 보여줍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네, X밴드, 환경미화원도 이렇게 X로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 X 이렇게 야광 테이프 한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반광 점퍼. 제가 만든 반광 점퍼가 아마 10배는 더 밝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마녀님 영상을 보여드렸죠. 마녀님 영상 어디 있나요? 마녀님 영상, 여기 있네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마녀님께서 저 멀리서 200m에서도 보여요. 빛만 받으면. 이 후레쉬 불빛이죠? 후레쉬 불빛이 이 정도 보이니까요. 자동차 불빛이 얼마나 잘 보겠어요? 이렇게 선명하게. 네, 왕의 청자 마녀님. 이렇게요. 자동차 라이트 불빛은 훨씬 더잘 보이겠죠. 예. 그랬더니, 어제 그분께서요. 저는 이제 이렇게 X로 하고 다닙니다. 그분께서 영상 올려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다녀요. 예, 그분이 올려주신 영상 같이 보실까요? 그분 영상은 어떤 X일까요? 저는 야광 테이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영상은 저 반짝반짝 빨간 거. 네. 이렇게. 엑스맨! 근데 저걸 본인한테도 눈부실 텐데요. 야광 반경 좀 본인은 안 그래요. 저쪽 반대편 사람한테는 뭐, 이거 본인은 전혀 눈부시지 않은, 이건 본인한테 눈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엑스맨! 네, 엑스맨. 예. 본인이 촬영하신 거네요. 자, 그러면 아까 이구진님께서요, 그 안전조끼, 초록색 안전조끼, 사촌동생하고 같이 비교해서 촬영해 주신 거 예전에 올린 거 있어요. 큐! 자, 저게 왼쪽 게 반광점퍼예요. 반광점퍼, 검은 점퍼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죠? 저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저 검은 점퍼하고는 저런, 저만큼 차이가 나고요. 잘 보이죠? 옆에 사촌동생, 예, 우리 이구진님. 이번에는 안전조끼. 큐! 저거요. 띠, 띠. 저띠 있는 거는 조만간밖에 안 보이니까 10배가 아니라 20배 이상 보이죠. 예. 20배 이상. 멀어질수록 훨씬 더 차이가 나죠. 근데 마침 옆에서 뭔가 하나 와요. 자전거가 하나 올 거예요. 엄청 차이 나죠. 옆에 뭐 하나 올 텐데? 안 오나? 아까, 아, 옆에 뭐 오는 거 하나 있던데? 야, 공사할 때 저런 거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도 있고요. 저 차이, 저게 10배만 차이 납니까? 20배 이상이죠. 이거 실제로 보면 더 눈부셔요. 예. 실제는요. 블랙박스 찍, 이구진님 계세요, 지금? 이구진님. 테디님. 어떠세요? 이거 실험해 보신 분들. 다이네스님, 다동맘님, 안전운전 유태상님, 실제는 이거보다 더 환하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밤길에 딱 가다 보면요, 안 피할 수가 없어요, 안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저딱 보면요, 200m부터 딱 보니까 미리 조심하고 안 피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팍 쌍라이트 비치는 곳에 그런 건 아니고요. 눈에 자극을 줄 정도는 아니죠. 테디님, 쌍라이트처럼 눈에 자극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죠. 레이저처럼 그런 건 아니죠. 저기 환한 게 뭐가 있다. 그런 거죠. 어때요? 그렇죠? 눈뽕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다이네스님, 눈뽕은 아니고 눈에 자극을 주는 건 아니고 눈에 확 띈다는 거예요. 예. 저거 하향등뿐만 아니라 저거 뭐예요? 데일라이트. 데일라이트만 켜더라도 데일라이트에서 얼마나 보이던가요? 데일라이트만 켜고서도 다이네스님 얼마 보이던가요? 아, 데일라이트 300m 보인다고요? 빛만 묻으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빛만 묻으면. 네. 데일라이트에서도 370m 이상 보인대요. 다이애네스님은 300m에서도 보인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권준영님은 70m 이상에서 보인대요. 100m 이상 보인대요. 네. 아, 테디님도 데일라이트에서도 300m 보인대요. 이거를 요번에 실험할 겁니다. 이거를. 네. 밤에. 네. 저건 점퍼인데도 저 정도니, 이딴만한 판초이는 얼마나 잘 보일까요? 요거 다음 주에 실험합니다. 우리 이구진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